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진 감염성 장염이 실제로는 겨울철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장염의 주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도 활동력이 강해서 전염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일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인 이지수 씨는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발열에 오한이 들고 근육통까지 겹치면서 꼼짝을 할수 없었기 때문인데 진찰 결과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겨울에 음식 먹어서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결혼식 뷔페 같은 데에서 그 해산물이 조금 그 보관이 잘못됐는지. 최근 3년간 월별 장염 환자 수를 살펴본 결과 1월과 12월에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장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낮은 온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장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감염자와 접촉하면서 전염됩니다. 여름철에는 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세균 번식이 잘 하기 때문에 세균성 장염이 잘 걸리는 데 반해서 겨울철에는 저온에서도 잘 자라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흔합니다. 특히 환자의 절반이 어린이와 청소년인데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성인보다 빠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에 비해서 겨울철에는 음식 보관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냉동, 냉장 보관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러스성 장염은 특별한 치료법이나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겨울철 섭취율이 높은 해산물의 경우 충분히 익혀 먹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리나입니다.